케이블제이 저토골 투자지입니다. 제가 이제 라오스에 있으면서 중국인들과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 절대 나오지 못했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 만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동남아 생활의 1년 막바지에 중국 사람들을 좀 요즘에 많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1월 8일부터 여행이 이제 자유화가 되면서 이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 여러 지역들도 이제 호텔 가격이라든가 여행 경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방이 없어서 이제 풀 이렇게 써져 있는 곳들도 있고, 왜냐면 그 사이에 이제 호텔 이런 것들이 많이 망해서 이제 좀 정리가 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공급이 줄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요즘에 제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여행 가시더라고요. 일본을 위시해서, 가까운 일본부터 해서, 환율도 싸니까.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중국 쪽에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정리를 조금씩 하고 있긴 하지만, 궁금한 것들 좀 있기 때문에 3시간 동안이나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이제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뭐 이런 영어 단어 자체를 모르는 완전 그냥 아주 평균적인 중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국인들, 뭐 상하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이런 지식인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중국인들,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의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이제 중국과 대만 전쟁이거든요. 이 친구들 얘기는 2025년까지는 분명히 중국이 대만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하고 대만이 서로 점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좁히려면 전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인 100명 중 90명은 시진핑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사실은 그럴 거예요. 왜냐면 워낙 강력한 카리스마고 인기가 많을 만한 그런 여러 요인들을 제가 보기에도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라든가 푸틴 이런 강성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약간 독재자스러운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이제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막 엄청나게 많이 싸웠지만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래도 트럼프가 인기가 제일 많다. 만약 대만 전쟁을 중국이 지더라도 중국인들이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지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란 거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지지가 없으면 전쟁을 시작도 할 수 없고 지속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전쟁 일어나면 누가 이길 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당연히 중국이 이긴다. 아, 이거는 이 친구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곱씹어볼 만한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는 거고. 며칠 전 미국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돌린 거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길 것인가. 시나리오가 뭐 ABCD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볼 때는, 전쟁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이기는데 엄청난 피해를 본다라는 게 컨센서스예요. 예를 들면 전쟁이 이기더라도 미국은 항모 두 척을 잃고, 항모 두 척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본 거거든요. 뭐 전투기 300대 잃고 3,000명의 미군이 죽는다. 이거는 이게 이긴 건가 싶을 정도. 그것도 기본적인 전제는 일본이 미국을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하고 가깝잖아요. 오키나와부터 수많은 섬들에 있는 비행장을 오픈해줘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거를 이제 오픈 안 해주면은 미국이 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빼박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중국인들이 자신감이 있는 이유도 조금은 이제 이해해야 할 만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만 되나? 제가 얼핏 듣기로는 2,300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강제 징집이 되진 않을 거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30만 명 강제 징집했다가 지금 뭐 추가하느니 마느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징집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푸틴에 대한 그런 지지, 그런 뭐 균열 얘기도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얘기로는 중국군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징집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만 전쟁에 대해서는 중국은 대만을 반드시 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 좀 했습니다. 일단은 비즈니스라고 볼 때 라오스하고 베트남은 중국인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했던 역사가 이제 수백 년 동안 역사가 있잖아요. 뭐 응우엔 왕조와 뭐 그 중국에 있는 수많은 그 정권들하고 왕조들하고 이제 싸웠던 그런 전쟁 역사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라오스와 베트남은 중국을 좋아한다. 대신에 이제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캄보디아랑 말레이시아가 위험하지? 안전한 나라잖아요. 한국인으로 볼 때는. 왜 위험하냐면 반중 정서 때문에 그래요. 말레이시아는 뿌리 깊은 반중 정서가 있는 나라고 화교를 막 집단 학살됐던 역사가 1900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이제 말레이시아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던 역사도 있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뭐 소유 사태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중국이 이제 1대1로를 통해서 자금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니까 그 중국 노동자들도 엄청 내려오니까 이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반중 정서가 이제 캄보디아에 좀 많아서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태국에 대한 얘기가 웃겼는데요. 태국도 우리 못 들어간다 얘기한 거예요. 왜 안 되냐? 이건 자유로운 나라 아니냐 물어보니까 태국은 중국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런 얘기 좀 들으면 웃기더라고요. 라오스에 대해서는 한국분들도 얘기하시는데 확신이 없대요.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무 작고 너무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라오스 사업은 잘 모르겠다.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이제 그 라오스 깁이 점점점 이제 추락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라오스 깁의 가치가 이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뭐 돈을 내가 이완화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자산 자체가 라오스에 있는 자산 자체가 이제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고 점점 이제 줄어든 거죠. 통화가 떨어지니까. 이런 나라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미에다가 뭐 대규모 투자한 경우 없잖아요. 다 투자해봤자 멕시코까지지 그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게 환율이 워낙 변동치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일례로 예전에 CGV가 터키에다가 여러 이제 영화관을 지었고 현지에는 영화관을 인수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지난 10년 동안 거의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한 1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900원대에서 지금 60원대로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재작년 여행했을 때 13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했던 돈들이 다 휴지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GV가 주가가 아마 지금 거의 바닥에서 신저가 찍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대해서는 시장 조사를 하러 왔는데 와보니까 더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화했던 사람이 좀 여러 명 있었는데 일단 굉장히 마른 사람이었어요. 마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서안죠. 서안 옛날에 당나라 시대 장안이라고 있던 서안에서 시진핑의 고향이죠. 거기에서 이제 광저우로 이주해서 광저우에서 이제 옷장사를 한 사람이었어요. 광저우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가 한 2천만 명 가까이 될 텐데 이게 다 시장입니다. 시장.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다 시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마어마하잖아요. 끝도 없이 다 시장이에요. 도매시장, 남대문 같은 동대문시장, 동대문 같은 도매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그 옷들, 대부분 다 옷들이거든요. 이 옷들이 전 세계로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출되는 거죠. 이게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미국 다 수출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온 이제 옷장사 하시는 분이 오신 거고. 근데 이제 뚱뚱한 친구는 약간 한량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 한 달 동안 보면은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냥 노는 거밖에 안 보여요. 여기 라오스 와서. 제가 보니까 45일 동안은 무비자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30일 비자니까 얘들은 훨씬 높은 거죠.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비자런을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에서 왔다 갔다 이제 무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데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왔던 검은 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왕홍이래 왕홍. 근데 틱톡 팔로워 더우인 팔로워가 2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이게 200만 명이면은 그냥 중간 정도 작은 정도 규모의 왕홍 아닐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니까 한국에서 200만 명 팔로워가 있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20만 명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10만 명도 대단하기 때문에 이제 실버 유튜브 실버 주잖아요. 딱 봤을 때는 이 친구 당연히 영어를 못해요. 고등학교도 안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약간 비주얼이긴 한데 근데 틱톡 같은 거 그러니까 쇼츠 같은 거 보면은 전 틱톡은 안 보지만 약간 중국 애들 약간 띵하게 생긴 머리 빡빡 이런 친구 남자랑 미녀랑 나와서 막 오잉 오잉 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데 나올 만한 그런 비주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쪽으로 하나 보다. 근데 이제 전기 바이크가 옆에 있길래 막 서로 막 10분 동안 너무 빠른 중국어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다 캐치 못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산 도시, 큰 도시, 대도시 인구가 2천만 명, 3천만 명 되는 그런 도시들은 오토바이가 못 다닙니다.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로 바뀐 지가 제가 7년 전에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다 퍼졌을 것 같고 아마 2, 3선 도시들도 이제 오토바이가 못 다닐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시끄럽기도 하고 가장 안 좋은 건 이제 대기오염을 유발하잖아요. 뭐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뭐 저감 장치도 다시 없을 정도로 이제 작은 그런 비클이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보기에도 자기 나라 물가 대비로 해서 라오스가 진짜 저렴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저렴하게 놀고 먹고 가기에 괜찮다. 사실은 이제 중국의 1선 도시, 2선 도시 가면은 물가가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뭐 몰 같은 데 가서 놀고 이러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인들도 삶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물가도 많이 올라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동남아에 있다가 중국 가면 되게 선진국에 온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 빌딩 숲도 거대하고 으리으리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 보기에 중국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좀 낮게 보는 그 차이나타운도 여기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 일반적인 로컬에 비해서는 좀 상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난 3년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너네들 못 나왔잖아 물어보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는 정말 죽을 뻔했다. 진짜 괴로웠대요. 툭 하면 그냥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막 가둬버리니까 집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는 2년 동안 해외를 못 나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는데 중국 사람들은 아예 집 밖에 못 나왔으니까 맨날 허구한 날 그거 시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그 정책을 지지를 한대요. 왜냐면 시진핑에 대한 굉장한 이제 지지가 있는 거고 그 정책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이게 전쟁이 나면 쉽지 않겠구나. 시진핑에 대한 지지가 너무 엄청나니까. 뭐 한켠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막 시위도 막 엄청나게 많아지고 제2의 천안문 사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오바고요. 아주 지역적인 곳에서만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거를 이제 서구 언론들이 워낙 이제 뻥튀 시켜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외신 같은 거 볼 때 좀 그런 거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으로 중국인답게 이제 제가 시킨 커피라든가 이런 거 모든 맥주 가격 이런 거 다 계산하고 나가더라고요. 중국에 대해서 뭐 대국이니 소국이니 뭐 중국이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중국인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호탕하고 뭐 오버한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부침성이 많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저쪽 반대편에서 이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마시려고도 하고 있는데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맥주를 3시간 동안 마신 거거든요. 진짜 낯설 마셨는데 중국인들 개인들은 활발한 거 이렇게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좋은 거 그러니까 하오 뭐 루어나오라고 해서 그 활발하게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고 얘기하고 악착지껄하고 그런 걸 좀 선호하는 민족이긴 해요. 이게 이제 민폐를 좀 많이 끼치긴 하고 워낙 이제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큰 민폐를 끼친 경우가 많긴 한데 어쨌든 저랑 이제 3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친구들은 다 괜찮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시진핑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대만과의 전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지를 중국인들이 하게 되면 시진핑과 대만과의 전쟁에 대해서 지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오지 말란 법은 없고 또 제가 작년부터 늘 얘기 드리지만 이 전쟁이 한반도로 확전이 되고 그 일본도 당연히 이제 미국 편에 대해서 확전이 되게 되면 이게 동아시아 전쟁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3차 대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대비하고 외교적인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